여보, 사람들 언제 온대? 어, 이제 거의 다 왔대. 남편분들도 다 같이 오는 거지? 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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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그래, 이거 왔어. 안녕하세요. 우와, 신발 이거. 우와. 왜요? 이 신발 비싼 거예요? 아. 왜? 뭔데? 아니, 이 신발 이거 너무 싸가지고, 아니, 아무도 못 신, 아니, 아무나 막 신는, 그 당근 무료나눔 하신 거죠? 아, 예. 그래. 이거 당근 무료나눔 하는 건데, 이거. 야, 이 신발 진짜 관심 없으시네. 아, 그래? 뭐야. 진짜 알뜰하시다. 들어가자. 너 근데 차 안 막혔지? 어, 야. 죄송해요. 저 때문에 죽을 뻔했네요. 괜찮아요. 그래도 살았으니까. 다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기가 헝거 게임입니다. 살아남으세요.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샀어요? 왜요? 그게 뭔데요? 대단한 거예요? 왜? 뭔데? 아니, 그게 지금, 그게 왜요? 뭔데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죽고 싶지 않으면. 플리마켓에서 산 공기청정기! 맞아! 저거 가운데 있는 게 필터잖아! 근데 저거 게임기죠. 맞아요. 게임기예요. 마치 미세먼지는 적이고 우리는 아군이고 미세먼지를 퇴치하는 것 자체가 마치 게임 같지 않습니까? 게임기죠. 아, 오늘은 저 즐거운 게임 말고 즐거운 술자리를 할까요? 앉으세요. 죄송해요. 제가 괜한 얘기를 꺼내서 죽을 뻔했네요. 괜찮아요. 이번에도 살았으니 다들 살아남으시다. 야, 그때 우리 남편이 그래가지고 그랬다니까? 아이, 왜? 진짜 오빠! 아, 이번에 수현이 생일날 뭐 어디 분위기 좋은 데 가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아요? 아이, 그럼 그 오행 가세요. 거기 진짜 죽여줘. 오빠, 거기 누구랑 갔어? 난 간 적이 없는데? 어? 그러니까 오빠가 그런 데를 어떻게 하냐고. 제가 가르쳐줬어요. 제가. 맞아. 오빠는 거기를 어떻게 하냐? 그 저번에 우리 밥 썼잖아. 그 야경 보이는 곳. 거기가 거기야. 아, 나 진짜 잘 껴먹는다. 아, 그래요? 조 오빠, 형규 오빠 둘이 동시에 거기 어느 동네인지 말해봐요. 하나, 둘, 셋! 강남! 동네 안담! 혼날 뻔했다. 뭐해? 나가. 저희 먼저 갈게요. 뭐 죽었어. 살아나오세요. 아, 형규 오빠 어떡해. 오빠, 나 기억 못한다고 거짓말한 거 아니지? 뭐지 이거? 민지 씨, 그 의심하는 거 당 떨어져서 그래. 당충전. 어, 그거 내 건데. 오빠, 담배 끊었다며. 담배만 좋고 있지. 15분. 따라 나와 죽었어. 주호씨,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뭔가요? 이번에 개봉하는 영화 헝거게임, 노래하는 새와 배구 발라드 영화 티켓인데 꼭 사모님 모시고 가서 오붓하게 데이트하세요. 꼭 스크린으로 영화관에서 보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쩐지 인상이 좋으신 게 새처럼 생기셨어요. 아니에요, 뱀처럼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 보여요. 근데 저는 결혼 전에 헝거게임 시리즈를 다 봤는데 와이프는 못 본 것 같거든요. 이 앞에 시리즈를 다 보고 가야 되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앞이 시리즈 안 봐도 되는 스토리니까 처음 본 척하고 가서 즐기세요. 아니면 아까 재수 씨 기억력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그냥 봤다고 웃기세요. 감사합니다. 살아남으세요. 조 씨, 형기 씨, 죄송해요.